몽룡은 한나라 여남 사람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네 형제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 장가를 드니 아내들의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바라고 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서로 자주 다투었다. 몽룡이 이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겨 탄식하고는 문을 닫아 걸고 자기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며 말했다. 몽룡아, 내가 심성을 바르게 수양하고 행실을 조심해서 성현의 글과 행동을 익히는 것은 장차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인데 어찌하여 능히 내 집 하나도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 하였다. 그러자 아우들과 아내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주했다. 이리하여 더욱 집안이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